자, 이 면담 기록에는 당시 군의관이 서모 씨의 병을 어느 정도로 판단했는지 진단 결과도 담겨 있습니다. 군 병원에서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지만 본인이 외래 치료를 원해서 병가를 요청한다는 내용입니다. 본인 부담으로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건 환자 본인의 선택입니다만 추 장관의 아들이 받았다는 수술이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었다는 점을 시사하는 왜 23일이라 되는 특혜성 휴가까지 써야 했는가 하는 점에서 새로운 논란이 될 듯합니다. 이 내용은 김정우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.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는 무릎 수술을 위해 2017년 4월 5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았습니다. 일주일 뒤인 12일엔 이 소견서를 토대로 국군 양주병원에서 군의관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.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입수한 군 내부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군의관이 진단한 병명은 상세불명의 무릎의 내부 이상과 연골 또는 인대라고 기록됐습니다. 군의관은 군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환자 본인이 민간 병원 외래 치료를 원해 열흘간의 병가를 요청한다고 적었습니다. 서 씨는 실제로 6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 병가를 받았습니다. 하지만 이후 한 차례 병가와 연가를 붙여 모두 23일의 휴가를 썼습니다. 군 당국은 장병 본인이 원할 경우 외부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의료계에선 서 씨의 질환 자체가 간단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해 장기간의 휴가가 필요했는지 의문을 갖는 시각도 있습니다. 되게 경미한 거거든요. 10분, 15분까지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. 다만 환자 개개인의 병세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증세라고 해서 일반화하긴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. 삼성서울병원이 21일 서 씨에게 발급한 진단서엔 석 달간의 안전 가루를 요한다고 적혀 있습니다. TV조선 김종호입니다.